아이나 어른이나 치과는 참 두려운 곳입니다. 무서워요. 아파도 네. 쉽게 참지 못하고 참다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가는 곳이 치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예. 이렇게 좀 통증이 오는 거를 방치했을 때 충치나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충치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치는 어떻게 생기냐면 치아에 묻어있는 당분을 충치균이 분해해서 산으로 바꿔가지고 그 산에 의해서 치아의 범낭질과 상아질이 녹아나는 질환이 충치입니다. 충치의 진행 과정은 범낭질 우식과 더 진행되면 상아질 우식 그리고 더 진행되면 치수까지 진행되는 우식으로 진행 단계가 됩니다. 범낭질 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범낭질에 제한된 충치에서는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충치가 있는 줄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다가 상아질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네.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차갑고 뜨겁고 단긋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 여태까지 진행이 돼도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하면 그다음에 그 우식은 치수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찬 것에만 예민했다가 점점 치아 괴사가 일어나면서 뜨거운 것에 예민해지게 되고 자발통이 나타납니다. 자발통이라는 것은 원인 없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기는 것을 자발통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 단계에서 또 더 방치를 하게 되면 괴사된 치수가 치수에 있는 감염이 치근단으로 이동해서 치근단 주위 조직까지 염증이 진행되는 치근단 주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수님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충치는 범낭질에서 네. 최후의 치근단 주위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이한 케이스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악화되나요?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네. 범낭질 우식 정도에 왔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통증도 적고 치아의 상실도 적고 네. 가장 좋습니다. 네. 네.